저보고 카멜리아 김치를 맡으라고요, 할아버지? 갑작스럽겠지만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니까 이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해. 동해도, 도진이도 둘 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하하. 이번 일로 그동안 키워온 우리 카멜리아의 높고 품격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어. 이 일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느냐? 압니다, 회장님. 그리고 부총재면이 부족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조리사에 불과한 동해군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맞아, 동해는 조리사지. 바로 그래서 맡기는 거야. 회장님. 이강재 씨 도와서 홈쇼핑에서 완판 이루어냈고 카멜리아를 대표해서 나가 대회에서 1등한 조리사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태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강재 씨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리고 만약 동해가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땐 동해에게도 똑같이 책임을 물을 거야. 회장님,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건 동해군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두래도. 도진이는 동해에게 인수인계하고 동해는 이강재 씨 만나서 의논해서 허락을 구해 도움을 얻은 기술 제휴를 받든 독자적으로 나가든 카멜리아의 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알겠냐? 할아버지한테 네 자리 만들어달라고 벌써 수작한 거야? 뭐라고요? 그만둬. 다들 밤새 평안하시나? 어디 한번 볼까나? 이거 뭐야? 카멜리아 김치 홈쇼핑 조작품은? 형님! 형수님! 야, 봉이야, 봉이야, 좀 빨리빨리 나와봐, 빨리빨리빨리! 아침 햇바람은 또 왜 난리래? 왜? 야, 형님, 이거 좀 봐요, 이거. 아니, 카멜리아 김치 홈쇼핑 조작품은 며느리 윤세화 아나운서 태봉 김치 대량 주문 후 고의 취소를 무리비자. 어디 봐요, 어디? 진짜네? 여보. 우리 억울한 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세상에, 쟤는 지은 대로 간다더니, 아이고, 시원타. 7년 대한 왕 가뭄에 그냥 소낙불만큼 후련하네. 사람이 후련하기는. 아이고, 카멜리아 허지, 회장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네. 세아가 잘못한 일로 카멜리아까지 불똥이 튀었어. 그러게요. 아니, 회장님이 우리한테 홈쇼핑 방송권까지 넘겨주셨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게, 우리 예비 사위가 카멜리아 후계자인데. 세화야, 세화 큰일 났어. 이것 좀 봐봐. 홈쇼핑에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네? 방송국에서 너 가만두겠어? 또 김서방이랑 네 시어머니는 호텔 이름까지 거론됐는데 다 너 때문이라고 길길이 뛰면 이걸 어째, 어? 이제 그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이혼해요. 뭐? 정말이야? 진심이야? 네. 저 방송국 가봐야 해요. 방송국도 난리 났을 거예요. 세화야, 괜찮겠어? 걱정 마라. 저 왜 이러세요? 어? 어? 도진이, 너 동희한테 그럴수록 네 감정 고스란히 다 내보이면 어떡해? 죄송해요. 하지만 얼굴만 봐도 속에서 욱하고 치미는 걸 어떡해요? 걱정 마. 동희 성공하지 못할 거야. 회장님께서도 핏줄이란 이유만으로 판단하기 흐려지셨어. 곧 후회하실 거야. 어머니. 그러자 세환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어젯밤에도 집에 안 들어왔던데 일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혼하자입니다. 뭐? 어제 저 찾아와서 이혼하자고 서류 던지고 갔어요. 그렇게 이혼 못한다고 버티더니 제가 더 이상 호텔 후계자가 아니니까 미련 없단 거겠죠? 네, 나야. 너 정말 도진이랑 이혼할 생각이니? 네, 어머님. 우리한테 폭탄 던져서 숫대밥 만들어 놓고 이혼을 하겠다고? 저 가족 관계부에서 빼는 게 어머님 바람 아니셨어요? 동해 씨랑 사귄 벌로 저 어머님과 도진 씨한테 부거라며 결혼 생활 버텼어요. 안나가 동백이랑 비밀 공유한다는 끈 하나 붙잡고 저 무시하고 모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다 견뎠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 위해서 온갖 거짓말에 모략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다 했는데 그랬는데 절 찾고 벼랑 끝으로 온 사람은 어머님과 도지지 두 사람이었어. 저도 지쳤어요. 그러신 거 지금 우리가 널 섭섭하게 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이제 너 호텔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돼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 거잖아.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도진 씨 사랑했다고 해도 믿지 않으실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출근 중이라서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 KTN 방송국의 얼굴인 아나운서가 그런 비양심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다니. 아휴, 참. 도대체 우리 방송국에 대한 신뢰도와 도덕성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김 전 국장은 사적으로 윤세호 아나운서와 한 가족 아닙니까? 아나운서국의 국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회사 명예에 누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죄하겠습니다. 참 좋네. 아니 30기 아나운서 윤세아입니다. 윤세화 아나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홈쇼핑 판매 조작 기사는 이미 봤을 테고 이번 투서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해명할 기회를 드리죠. 그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